자살하려고 했던 건 너 때문이야. 처음에 일본 갔을 때 같이 동고동락한 한국 걸치는데 일본 같은 소속사 가수인데 예 네, 같은 소속사 가수인데 3년 만에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지팡이를 짚고 있더라고요. 왜요? 그래서 왜 그랬냐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. 그랬더니 너 때문이었다 그러는 거예요. 모르겠어요. 자기가 자살하려고 자동차를 자기가 부닥쳤다. 근데 자살을 못하고 이렇게 반신불수만 됐다. 근데 너 때문이었네. 근데 너 때문이었다 그러는 거예요. 모르겠어요. 그 아가씨가 모든 게 다 저기 잘 안 되는 게 전부 나 때문에. 열등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시작했는데. 열등감이나. 그리고 내가 보니까 김현재 씨의 그 젊음에 화가 나고. 그치. 노래도 미모에 화가 나고. 노래에 화가 나고. 목소리에 화가 나는 거야. 근데 정말 3년 만에 만났는데 얘기 들어서 제가 정말. 쇼킹하죠.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지. 그다음부터 절대 안 만났어요. 그리고 그 아가씨하고 동일한 잘하는 사람이 제 마네자가 됐어요. 연자보다 자기 월급을 두 배로 줄 테니까 내 매니저를 해달라고.